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 그릴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영상에서 정말 많이 질문하시고 문의 주셨어요. 이번 영상은 그릴 구매 가이드 플러스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게 절대 광고나 PPL이 아님을 밝히고 시작할게요. 처음 그릴을 사시거나 바베큐 입문자용 그릴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릴을 살때 제가 고려해야 될점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가를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직화와 훈연, 이렇게 훈연은 뭐 미국식 바베큐나 텍사스 바베큐를 얘기하는 건데, 직화용으로 뚜껑 없는 일반적인 그릴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직화형은 뭐 그냥 원하는 사이즈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릴을 사거나 캐틀형인데 이렇게 뚜껑이 안 달린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갬성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런 작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그릴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컴팩트한 직화형 그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꾸버스라는 브랜드의 스모킹 셰프인가? 뭐 하여튼 이름이 그래요. 요렇게 뚜껑이 있고 온도계도 달려있고 여기 공기 조절구도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이 있고 여기에 숯을 놓고 고기를 올리고 직화로 이게 뭐 훈연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면은 가능은 한데 무슨 그런 텍사스식 오래 지나는 바베큐를 뭐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화로 하면서 닫아두면은 연기가 조금 더 많이 배겨서 직화하면서도 조금 훈연향이 강하게 날수 있는 그런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거죠. 바베큐를. 자, 요게 똑같은 느낌으로 외부에서도 뭐 고 애니웨어라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8만 얼마인가 그래요. 요건 49,000원. 요거는 제가 영상 초창기에 자주 쓰던 마스터빌트의 그릴인데 이게 솔직히 뭐 뚜껑 다 있고 이래서 훈연 뭐 가능한데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훈연하기에는 정말 비효율적이고 거의 직화용이고 이거의 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화하면서 닫아두면은 이제 스모킹을 조금 더 먹이면서 훈연향이 나는 맛있는 그런 직화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그런 용도고 여기서도 저는 뭐 브리스킷 이런 거다 굽습니다. 굽는데 뭐가 문제냐? 뭐 따로 넣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질 때마다 숯을 보충해야 되는데 계속 이걸 들어서 보충해주고 들어서 보충해주고 10분, 15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이고 직화용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제 영상 초기에서도 다 그냥 했듯이 귀찮지만 가능은 하다는 거, 훈연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게 마스터빌트 구형이고 신형은 요 앞쪽에 숯을 넣는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요기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형은 이게 훈연용으로 쓰기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30 얼마라고 제가 들었어요. 32만 원인가 36만 원인가라고 들었고 이 뚜껑을 안 열어도 됩니다. 자, 직화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캐틀형을 소개해 드릴게요. 캐틀형 혼연용으로 사겠다면은 취미용이나 일반 가정 그냥 일반인들은 다 무조건 이 캐틀형 그릴을 사시면 됩니다. 캐틀형 그릴로. 자,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점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과연 세번 이상 사용할 것 같은지 아니면은 차라리 어디서 대여하거나 뭐 이거 있는 사람한테 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에 살면서 캠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바베큐 영상을 보고 뽐뿌 와서 그릴을 사면은 공간만 차지하고 정말 안 쓰거든요. 주택 살면은 뭐 마당이나 옥상에 깔아두면 되는데 아파트 베란다 아무리 넓고 좋아도 솔직히 바베큐 3시간 이상 넘어가면은 무조건 민원 들어와서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바베큐 캠핑장이나 뭐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그릴이 부피도 보시다시피 꽤 크고 차에 넣으려면은 분리 조립이 귀찮아요. 정말 큰 차라서 그냥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면은 그래가지고 세 번째 어떤 그릴을 사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뭐 이거 말고도 오프셋 스모커라는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솔직히 일반 가정에서 필요가 없어요. 일반인 취미로 하는 이상은. 그래서 요런 캐틀형을 사셔야 되는데 캐틀형 중에서도 어떤 걸 사야 되냐, 세 번째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장사할 게 아니라면은 무조건 캐틀형을 사시면 됩니다. 캐틀형은 사실 웨버라는 회사가 원탑이에요. 캐틀형 하면은 웨버 하면은 그냥 캐틀형 그릴 요건데 근데 비싸요. 단점이 보통 캐틀형은 지름으로 부르는데 47이냐 뭐 57이냐 뭐 43이냐 뭐 요런 식으로 부르는데 웨버는 가장 싼 게 47 컴팩트가 16만 초반대, 쿠버스는 뭐 가장 비싼 게 20만원 정도.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퀄리티 차이는 나겠지만은 제가 느끼기에 일반인이 사용하고 동급 모델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성비를 뛰어넘을 만한 대단한 차이가 있냐고 하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앞서 말했지만 이거 뭐 절대 협찬이나 PPL 아니고요. 단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쿠버스 모델 몇 개를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가성비 최고의 그릴부터 먼저 일단 얘기하자면은 바베큐 입문자면은 무조건 쿠버스 89,000원짜리, 이게 57cm인데 지름이 89,000원짜리 모델이 최고입니다. 두개 69,000원, 89,000원, 198,000원 가격은 다 다른데 지름은 다 똑같은 57cm예요 더 작은 47도 있는데 솔직히 뭐 47은 직화형으로 살 건데 비 맞을까봐 뚜껑 필요해서 캐틀형 47까지 사는 건 인정. 그게 아니라면은 훈연용으로 47은 진짜 공간이 너무 좁아서 비추예요, 비추. 자, 69,000원이랑 89,000원짜리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69,000원짜리는 여기 보시면은 뚜껑에 온도계가 없어요. 이 온도계가 없으면은 뭐 훈연용으로 쓰라는 건지 직화로 쓰라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고 온도계를 따로 사가지고 이렇게 공기 조절구에 꽂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솔직히 온도계 뭐 7,000원? 만원짜리 살 돈으로 이거 그냥 89,000원짜리 사겠어요? 이게 밑에 보면은 제바지가 있어요. 제바지 요거는 그냥 무슨 철 접시 같은 거고 요거는 보시면은 그래도 정상적인 제바지가 달려있다. 요런 거는 바람 불면은 밑에 제바지가 받아주기 때문에 안 날아가겠죠? 이런 철 접시다, 밑에 제가 떨어진다, 바람 분다, 야외에서 바람 불면은 제가 뭐 그냥 흩날려라죠, 흩날려라. 또 제가 이거를 89,000원짜리에 추천드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위에 그릴이 딱 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열려서 여기 중간에 이중렉이 있어요. 이중렉이 있어서 여기에서 무슨 뭐 치킨이나 뭐 목살이나 다른 것도 다 같이 여기에서도 훈연할 수 있고 1층에서도 쓸 수 있고 2층을 두 가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9,000원에 이 정도다? 그러면은 전 진짜 가성비 완전 상타치라고 봅니다. 뭐 온도계도 있고 공기 조절구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자, 제가 47은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57은 돼야지 브리스킷이 하나가 딱 들어가요. 그 밑으로는 47도 뭐 그걸 구하셨으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쓰시면 되는데 거기서는 뭐 브리스킷은 안 되고 뭐 풀드포크나 스페어립 뭐 그 정도까지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89랑 198,000원 갑자기 확 비싸지죠?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 비싼 그릴의 가장 큰 장점은 요 공간이에요. 여기서 이까지 지금 보통 한 요 정도 기준으로 그릴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릴이 여기에 고기를 올리겠죠? 숯을 이 밑에 들어가잖아요. 얘는 숯이랑 그릴이랑 가깝고 숯이랑 그릴이랑 멀죠. 자, 이게 정말 바베큐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훈연은 열원과 고기가 확실히 분리되고 일정한 온도랑 연기로 같이 익혀지는 게 좋은데 이 숯과 그릴, 고기 놓는 위치가 멀면 좋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훈연이 돼야 되는데 숯이랑 고기가 가까우면은 온도가 뭐 활활 타는 불이 아니라도 밑에가 시어링이 돼요. 밑에가 고기가 딱딱해집니다. 오랜 시간 구우면은 딱딱해지거나 시어링이 되거나 타거나. 근데 이렇게 여기서 이까지 숯이랑 거리가 최대한 멀수록 밑에가 이제 보호가 될 확률이 높겠죠. 머니까. 그래서 적당한 온도랑 연기로 익혀지는 거예요. 얘가 이름이 골든블루거든요. 얘들은 뭐 애플형인가 뭐 애플57이고 얘는 골든블루 57이에요. 뭐가 다르냐? 때깔부터 다릅니다. 골든블루라고 해서 뭔가 블루 색상이 확실히 입혀져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부터 다르죠? 그만큼 코팅이 확실히 내열 코팅이 잘 됐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웨버가 비싼 이유가 웨버 기본 코팅이 딱 요걸 거예요. 웨버 기본 코팅이. 그래서 얘는 딱 봤을 때 푸른 빛이 돌면서 조금 괜찮은 장비 같은 느낌이고, 얘들은 뭔가 검은 뭐 틴 케이스 같은 느낌? 필통? 그런 느낌? 근데 이것도 뭐 충분히 구워집니다. 충분히 구워지고, 다만 효율은, 열 손실 효율은 이게 훨씬 좋겠죠. 근데 입문용으로 그냥 취미로는 이 팔구로도 진짜 정말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해요. 근데 이제 나는 뭐 한 20만원 쓸 수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요거를 더 추천드리겠죠. 근데 입문용이나 10만원 밑으로 구하고 싶다고 하면은 요게 최고입니다. 최고 가성비는. 웬만한 건 진짜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디테일이 좋고 효율이 더 좋다는 거. 근데 난 진짜 조금 더 정말 디테일 좋고 좋은 거 하겠다, 진짜 전통 있는 거 하겠다 하면은 웨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간단하게 그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딱 고려해야 될 점은 어떤 용도로 살 건가, 직화와 훈연 어떤 용도로 살 건가. 둘 다 할 거면은 이게 다 직화도 되고 훈연도 되는 거죠. 캐트리형이 둘 다 할 거면은 89,000원, 조금 더 투자한다면은 20만원.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과연 3번 이상 사용할 것 같은지. 이게 바베큐가 손질 준비부터 레스팅하고 먹는 데까지 짧아도 6시간, 7시간 걸립니다. 그런 걸 내가 과연 여러 번 할 것 같은지, 아니면은 영상 보고 뽐뿌와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건지 좀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걸 넣고 다닐 수가 있는지. 옥상이나 뭐 자기 주택 사시는 분들은 이거 안 써도 솔직히 어디 뭐 구석에 넣어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공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 세 번째, 크기는 무조건 47 이상으로, 이상이 아니고 47은 안 되고 57부터 사시고, 저렇게 온도계가 안 달려있고 이런 거는 좀 별로고, 이렇게 렉 있고 최소한의 온도계가 달려있으면 됩니다. 꼭 이 뭐 쿠버스란 브랜드를 안 사도 웨버를 사거나 뭘 사든 온도계가 달려있고 57 정도는 구매하셔야지 이제 바베큐를 따라 하실 수가 있다, 요 정도고.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이 그릴 사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이거는 20만원짜리 골든블루고요. 그릴이 있죠. 자, 이 그릴을 청소하는 거를 질문하시는 분도 정말 많던데, 그릴 청소는 그냥 쇠소리나 쇠수세미로 빡빡 문지르는 게 최고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세게 한번 불을 태워요. 토치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밑에 불 피워서 세게 한번 해서 다 태운 다음에 쇠솔로 이렇게 문지르면 잘 떨어집니다. 자, 브리켓 보이시죠? 브리켓을 저는 뭐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한 줄로 쭉 깔았어요. 요렇게 하면은 저는 보통 한 130도에서 막 그 정도로 유지되거든요. 요렇게 깔아주고, 자, 불 피운 브리켓을 요 앞쪽에 깔아둡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불이 붙어요. 이렇게 점점 타고 가면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꺼지겠죠. 이쪽 애들이 붙으면서 계속 유지되는 거고, 아까 전에 초반에 마스터 빌트가 힘들다고 한 이유가, 얘는 이렇게 계속 쭉 깔아두면 되는데 마스터 빌트는 그렇게 깔아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틀형이 훈연하기는 좋다. 이제 여기에 워터펜을 깔아두고 이렇게 그릴을 올려서 훈연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삼겹살을 구울 거라서 워터펜은 안 깔 거예요. 이 불 붙은 곳에서 최대한 멀리, 만약에 불을 한 줄 쭉 이렇게 깔았어요. 그럼 타고 이까지 오면은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줘야 되는 거예요. 불에서 최대한 멀리. 시어링 하는 게 아니고 훈연하는 겁니다. 훈연. 태우면 안 되니까 불에서 최대한 멀리 세팅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릴 사용 정말 쉽죠. 그리고 저기 밑에 보시면은 재 떨어지는, 재바지로 떨어지는 구멍이 있어요. 저거를 뭐 열어두나 닫아두나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제가 빠져야 되니까 열어두고 저 밑으로 공기도 올라옵니다. 다음 이제 뚜껑을 불 피운 반대쪽, 불이 저 끝에서 붙고 연기는 고기를 지나서 이 공기 조절구로 나올 수 있도록, 연기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가. 그래서 최대한 가로질러서 불 피었으면은 반대쪽에 공기 조절구를 놔두고, 정말 활활 타서 온도가 너무 높지 않는 이상 이거 닫아줄 일은 없어요. 이거 닫으면은 이제 연소가,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연소가 안 돼서 점점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저는 항상 열어둡니다. 뭐 반 뭐 이런 거 큰 상관없어요. 항상 열어두고, 너무 뜨겁고 불탄다 그럼 이렇게 닫아서 관리. 20-30분에 한 번씩 온도 체크를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간단한 그릴 사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잘 연기가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좀 더 이제 풍미를 주려면은 훈연칩을 쓰시면 됩니다. 훈연칩은 보통 물에 적셔서 하는데, 물에 적셔서 하는 이유는 이게 나무를 태우려고, 불 내려고 훈연칩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나무가 가진 연기, 그런 스모크 맛을 뽑기 위해서 훈연칩을 사용하는 거라서, 물에 적셔서 저 차콜 위에 올리면은 불이 안 붙고 그냥 연기만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물에 담갔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릴게요. 댓글로 질문을 많이 해 주세요. 뭐 정말 간단한 거 있잖아요. 솔직히 네이버나 구글에 좀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거는 좀 찾아보시고, 내가 해봤는데 이게 진짜 안 되더라, 궁금하다 하는 것만 질문해 주세요. 네이버에서 진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는 그냥 거기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답글로 일일이 해드리는 것보다 댓글 고정을 해서 거기다가 계속 추가로 달게요. 질문을 받으면은.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재미있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